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아직도 61선을 돌파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고요. 종목들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코스닥은 오늘 좀 빠졌지만 아직 60일 추세선 살아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지금 기관 뭐죠? 코스피, 코스닥을 전부 나중에 전부 돌아섰네요. 아주 오전에는 팔더니 역시 3시 이후에 강력 매수로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죠. 그렇다면 아직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청와대에서 밝힌 얘기는 평양 남북 3차 정상회담에 방북단을 200명 규모로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당대표들을 5당 대표들을 초청했는데 일부 당대표는 들러리 안 간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 남북 테마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우리 유리원들이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은 전체가 남북 경협에서 가장 강하게 간 종목이 한국 선제죠. 이러면서 상한가 마감한 것이 한국 선제인가요? 아니죠. 누군가요? 한국 내화죠. 한국 내화가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가 그러면서 건설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현대건설 한번 보시죠. 자, 이걸 샀나요? 저희가 추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서 올라갈 때 우리는 더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GS건설 역시 상당히 좋죠. 실적까지 개선되면서 GS건설이 강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역시 신고가에서 두 번이나 걸쳐 매수했는데 오늘 신고가로 나왔고요. 그 외에도 지금 태영건설이 너무 멋지게 가고 있죠. 자, 보시면 건설주들이 가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누가 나가냐면 비금속 종목이 든 쌍용량이 하고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죠. 신고가 행진은 아직 못했지만 추세를 계속해서 살려나가고 있고요. 역시 성신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목 샀나요? 남북계 대화, 남북 3차 회담에서 남북경협주들이 대아티아이 오늘도 강하게 나갔지요. 거기다가 또 나간 종목이 뭐 동아지질이라든지 상당히 강하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다 팔고 없나요? 거기다가 오늘도 그 외에도 종목들이 지금 그 현대 엘리베이터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다 강하게 나갔죠. 현대 엘리베이터. 자, 남북경협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메르스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 유리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50이 상한가를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3일 자, 참 재밌죠. 몇 개월 조정하고 결국 또 상한가로 나갔는데 끝났을까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상한가로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나와서 상한가로 갔고요. 그 외에 이제 같은 종목이 KM. 다 이거 마스크 종목들이죠. KM은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하면서 오히려 올라갔다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글쎄요, 끝날까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또 얘는 기업이 괜찮아서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뭐죠? 웰크론이 역시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웰크론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오늘 갭상승으로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는데 자꾸만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일까?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지금은 어떤 종목이 강하게 나가는가요? 소형주가 굉장히 셉니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못 읽으면 대형주에 매물려서 지금 못 가는 종목 붙들고서 IT가 삼성전자나 지금 하이스가 타이닉스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중소형주 돈잘 버는 기업에 매수하면 굉장히 추세가 강하죠. 자, 대형주를 한번 볼까요? 공공이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형주를요. 뭘 사야 되죠? 벌써 답은 벌써 나왔죠. 중형주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중형주와 소형주, 중소형주 장에 왔는데 자꾸 대형주만 사고 있으면 여러분은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주 간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신대양제지요. 역시 오늘 신고가 직전까지 갔다가 뭐 밀리지도 않았죠.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또 갔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가는데 그러면 얘만 끝났을까요? 삼보 반지 그죠? 또 누구죠? 역시 아세아 제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가고 있는데 주도주를 안 사고 자꾸만 엉뚱한 걸 사가지고 수익은 안 나고 뭐가 주도주 하는지도 몰라서 예, 전부 바닥 종목만 사다가 가는 종목은 못 사보죠. 이것은 투자에서 완전히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가는 거죠.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고 중소형주가 가는 종목, 남북경협이 가는 종목 계속해서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들고 가서 아직도 두려움에 떨쳐내지 못해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매수하지 못해서 바닥만 사다가 역시 큰 수익 못 내고요. 그죠? 헤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형 종목 산다고 헤매고 있고요. 다 그런 것이 뭐냐 하면 투자에 대한 기본 그 원칙을 몰라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뭐 메르스 확진 사태로다가 오공과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는 지금 뭐다 알다시피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신주도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거기다가 또 아울러 또다시 업황에서 가는지 제약바이오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진제약은 모르겠는데요. 삼진제약도 또 나갔나요? 대단합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역시 실적이 개선돼서 가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삼진제약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목표가 손절가를 하지 말고 강력 보유해라. 자, 이런 것들이 투자에서 뭘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해하는 거.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은 지금 정부에서 5조 6천억에 대해서 예, 5년 동안 투자한다. 그럼 여러분은 뭘 가져가야 되나요?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안 사요. 그건 뭐죠? 수소차잖아요. 일진다이아 당연히 들고 가야 될 종목이죠. 떨어지면 뭐 싸게 사는 거지요, 뭐. 그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면 기간, 시간 여행만 하면 여러분은 돈을 벌수 있는 종목들인데 왜 그럴까요? 정부 정책에 우리는 뭐라 갖다? 거역하지 말고 순행해라. 그것이 여러분이 투자의 핵심이 될 거고, 그럼 왜 정부 정책에서 이렇게 수소차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우리는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도망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봐야죠. 돈을 잘 버냐? 시가총액이 3천억이네요. 자기 자본이 얼마나 돼요? 자기 자본은 1천억이네요. 그럼 PBR이 이제 3인데, 그러면 어떡해요? 돈을 잘 벌고 있나요? 예, 실적이 개선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실 기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해요? 좋은 종목을.
그래서 정부 정책에 순응해서 갈때 여러분의 수익은 극대화되고 장기로 들어왔을 때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정부 정책에 거역하지 마라. 이 하나만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자, 테마가 남북경협 테마가 대통령이 평양회담을 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만약에 9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것이 만약에 좋은 일이 벌어져서 종전선언과 아울러 만약에 북한에 대한 어떤 시간표를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제출하는 순간 종전선언과 아울러 북한에서 일부 풀어준다 그러면 그때는 또 폭등하겠죠. 그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종목으로 여러분이 간다면 테마와 관계없이라도 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비중을 익혀서 잘 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또 정부 정책에 거역하지 않고 잘 종목을 보유해서 꾸준히 간다면 이게 여러분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들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 투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일일이 이걸 트레이드를 할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가 필요하죠. 투자의 안목을 알기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아직도 수익이 안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팁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뉴스 이런 거를 볼때 주식에서만 보지 말고 주식을 떠나서 일반 사회나 이런 쪽에서 여러분의 아이디를, 투자 아이디를 얻어서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이 목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만 또다시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최근에 발표가 나왔죠. 중국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안 하겠다. 우리나라는 2027년에 완전 제거를 시키겠다. 유럽은 2021년에 이제 폐지를 시키겠다. 그럼 어떤 뉴스인지 여러분이 검색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혜주가 뭘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미 오늘부터 우리는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뭔 종목 샀을까요? 여러분 한번 뉴스를 검색해서 여러분 것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활용해 보는 노력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